라시반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백경수입니다. 삼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튀어나와 있는데 한 2시간 앉아있으면 미도가 올라갑니다.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서 나왔다가 가면 다 씻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이 픽한 트렌드 앤 석세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저희 트렌드 앤 석세스 키워드 시간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만든 철학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이런 키워드를 가진 분이에요. 우직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못해서 이 사람 바보냐? 정말 바보 정신으로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바보 정신이라고 하기엔 사훈이 되게 재밌어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유엔인가? 하여간 이렇게 거창한 사훈인데 이 거창한 사훈을 실제로 현실로 만든 분입니다. 뭘 만드는 분이야? 궁금하실 텐데 참 또 재미있어요. 남성 속옷입니다. 이 팬티 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입으면 입을수록 너무 좋아하고 한 번 입은 사람은 절대 벗지 못하는 20년 동안 남성 속옷으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팬티도 명작을 만들었고 자신의 인생도 명작으로 만든 바보 정신의 그분. 우리나라 최고의 국내 최고의 남성 기능성 언더웨어 브랜드입니다. 라쉬반의 백경수 대표님 모십니다. 박수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엄청 똑똑하게 생기셨는데요. 바보 정신 아닌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라시반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백경수입니다. 그 대우증권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 마산 상고를 나왔습니다. 아, 마산... 명문인데? 예, 옛날에 명문입니다. 엄청 명문이에요. 예. 증권회사 대표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오, 이 라시반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남자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예. 있고 근데 들어보거나 오래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예. 팬티 연구를 한 20년 했습니다. 옛날에 기능성 팬티를 하면 소위 정육 팬티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남자의 불편함이 뭔지 그 불편함을 다 없애보자. 네. 남자 중에서 다 활동이 많으시니까 네. 프로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 프로 골퍼들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예. 팬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예. 뭐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이걸 만드시게 됐다고요? 예. IMF 이후에 주식시장이 아주 화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화랑이고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다 매매를 하고 하는데 그 네. 당시에는 영업 직원이 앉아서 고객들 전화 받고 오파 받고 네. 주문 내고 하면은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에도 막 금방 뛰어갔다 와야 되고. 그렇지. 점심도 도시락 먹든지 빵 사 먹든지. 아, 나 그거 미생에서 봤어. 미생에서. 예, 예, 예. 드라마 미생에 나와. 장이 종료되고 나면은 예. 완전 녹초가 되는 겁니다. 오, 그렇겠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땀을 제거하고 뭐 냄새를 맡아보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그렇지? 이 문제가 뭐 있구나. 아. 팬티가 좀 좋은 팬티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아, 남자들이 땀이 많이 나는군요. 남자들끼리는 아는 얘기죠. 우린 모르는 거,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땀은 몰랐구나. 피부가 맞닿는 부위가 우리 뭐 겨드랑이나 네. 발이나 네. 그런데 남자의 몸은 또 그쪽 부위가 허벽지하고 고환 뭐 이게 세 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 체온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몸은 36.5도가 조금은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땀이 나오죠. 땀이 나죠. 예, 이 온도는 33.3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33.3도를 맞추려니까 앉아있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온도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예, 땀이 많이 나면 뭐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뭐 세균 수식도 쉽고 자기 건강도 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세균들은 또 여성의 몸에 가면은 뭐 여성 부인병도 직접적으로 걸리게 만들고 예, 자궁암도 걸리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 라시반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이다 했는데 사실은 인류가 전 지구에 몇 개 있습니까? 60억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일단 내한테 제일 편하고 내가 제일 좋을 게 뭐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확산됐으면 좋겠다. 벌써 고난의 길이 보입니다. 예, 예. 증권회사 다니던 분이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누가 이런 좋은 팬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남자들을 위해서 아이디어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세상에 깜짝 놀랄 정도로 특허도 많고 특허가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허고 이걸 입어본 사람들한테 특허 효과가 없으면 특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효과를 다 보기 때문에 대표님 브랜드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예. 것 같아요. 막 댓글 읽어봐도 너무너무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예. 대표님의 원픽 키워드 나가겠습니다. 바로
백경수의 바보 정신 첫 번째, 기술을 넘어서 영혼을 담아라. 백경수 대표님 그러면 바보 정신이 대표 브랜드라고요, 진짜. 어? 14개 특허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제일 기본적인 게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놈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며느리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네. 야야, 기저귀 갈 때 꽃을 올려 채워라. 꽃을 올려 채우는 거야. 기저귀 갈 때, 남자애들 기저귀 갈 때. 그 얘기해. 예, 예, 예. 기저귀 떼고 팬티를 입으면 자동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력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제일 먼저 없애야 되겠다. 아. 그 모양대로 만들어주겠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안에 있을 때 모양. 아. 물속에 들어 있을 때 모양.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주면 엄청 편하지 않을까. 오호. 예,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가공하면서 땀이 많이 나니까 땀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음흠. 세균의 감염되기 엄청 쉽잖아요. 이 세균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그런 식의 특허가 무려 14개가 이 팬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들어가 있어요. 고객들이 그 특허된 걸 입고 나서 반응은 어때요? 거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뭐 그런 분도 많고. 어떤 댓글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라시완 팬티를 몇 장 샀다? 근데 보니까 라시완 팬티와 다른 팬티가 몇 장 있더라?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라시완 팬티와 헝겊이 있네? 아, 헝겊이다. 그냥, 예. 그냥 천초가리로 예, 보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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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입어. 그렇죠. 다른 건 다 버리고 안 입겠네? 예, 예. 우리 감독님의 저기 누구? 형부? 저희 형부가 배드민턴을 주말에 미치시기도 하고 활동량이 좀 많으신데 신세계가 열렸다고. 이게 저한테 뭐라고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좋대요. 터대니까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어려웠겠지. 너무 좋대? 여하튼 너무 좋대. 네. 우리 남편도 사줘야 되겠다. 예. 후반 이게 특성이 됐습니다. 특성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얘기해줘보세요. 네. 남자답게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그렇죠. 그거 네. 다 알죠. 우리가. 정자도 만들고. 우리가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혼부부는 더 해야 되고. 중요하네. 예, 엄청 중요하죠. 네. 성장기 애들은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운동 엄청 해도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근육 안 생기거든요. 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왜 땀이 나지? 그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프랑스 툴루즈 남성 불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2도가 오르면은 정자가 거의 뭐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어요? 거의 다 거의 비둘비둘해요. 체온이 예. 36.5도잖아요. 예. 근데 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3도씩 낮아야 되는 거예요. 3도가 낮아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체온보다 예. 몰랐네, 그거는.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2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2시간 더 지속되면은 다 전멸해 버려요.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서 나왔다가 가면은 다 씻는 수밖에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남자들이 모르나? 온도를 아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 보고서도 그 최근에 한 10년 15년 전에 나온 보고서들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진작에 온도를 낮추려고 애를 썼어야 되잖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도 예, 그렇고 예. 아이가 잘 뭐 예. 안 생길 수도 있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 아 그렇구나. 예. 옛날 의사들은 그냥 그래서 트렁크 팬티를 입어라 막 했는데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아니, 그럼 이 팬티에 대해서 예. 그걸 어떻게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입으면 자동으로 탁 분리됩니다. 입체 디자인을 하세요? 입체 디자인 거죠. 아 입체 예. 디자인을 예. 했어요. 예. 원래는 한 방에 있었던 걸 두 방으로 바꾸는 거죠. 아 그럼 투룸으로 이사간 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룸 살지 말고 투룸으로 이사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네. 아 예 알았어요. 해보십시오.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하죠. 아, 아 이게 붙어 있으면 엄청 덥지.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여름에 이렇게 누가 붙잡으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더워서. 예. 원룸이냐 투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럼 남자들이 갑자기 방이 넓어진 거잖아. 예. 너무 좋아하겠네요. 엄청 좋아하시죠. 예. 몰라서 뭐 입는 거지. 아시면은 바지 입고 입죠. 그래서 기능성이군요. 그냥 예. 나는 기능성 그래서 예. 예. 기능성도 아닌데 기능성이라고 예. 붙인 거 너무 많잖아요 요새. 예. 그렇죠. 예. 그래갖고 뭐 그냥 대충 뭐 조금 한 두세 개 갖다가 해놓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기능성인가 그랬더니 이게 진짜 예. 기능성이네요. 그렇죠. 예. 기존 속옷과 차이가 엄청나죠. 예. 원단도 저희는 다 천연에서 나온 나무로 만든 소재예요. 원단이? 예예. 피톤치드, 편백나무 오일도 넣고. 예. 말씀 나누는 중에 죄송한데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나. 일반 속옷과 거의 유사하죠. 이것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완전 입체로 되고 이게 바느질 수공도 엄청 들겠네. 엄청 들죠. 예, 예. 그냥 이렇게 통으로 쭉 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 예, 예. 이도 가운데도 이제 분리선까지 넣어놨습니다. 아. 예. 두 개 박스 하지 말라고. 오호. 예. 뒤에 엉덩이 낀 방지 특허라든지 뭐. 엉덩이가 예. 안 끼어요, 이거는? 예, 예. 오. 엉덩이 안 끼는 예. 것도 중요하지. 예, 안 끼고. 박임질 이렇게 봉제 자체도 앞뒤가 똑같죠. 예, 이런 봉제 사용하고. 그 이런데도 다 왜 땀이나 통풍 이런 거 잘 돼요? 만약에 땀이 났다고 쳐. 땀이 났으면은 어머, 갑자기 웬 꽃 모양이 예, 나타나네? 쭉 나면서 어머. 물이 뒤로 싹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오호,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땀이 나도 마치 통풍되는 것처럼 밖으로 배출돼버려. 원단에 바로 바깥으로. 예, 원단이 이제 피부에 수분 함량하고 딱 맞춰져가지고 적당한 체온이 있으니까 땀이 계속 배출되고 있거든요. 왜 고무밴드 같은 걸로 허리가 돼 있으면 허리에 땀차. 땀차죠. 이건 어때요? 이걸로도 땀 안 차게. 어머. 이놈도 물이 젖으면 그냥 다 빨리 나와버리죠. 아, 이것도 밖으로 다? 예. 어머머머, 세상에. 와, 밖으로 다 나왔어, 여기 지금 만져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는 거야. 여자들도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땀이 질질 흘러요. 아, 이게 통풍이 되는 거네. 이 밴드조차도 다? 아, 세균 잡으려고 아까 피톤치드 냄새. 이 원단도 특이해요? 원단은 이제 종이로 만든 원단이고. 종이로? 예, 종이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가공을 입힌 거죠. 기존 기술하고 다르게 작은 나노 입자, 치약 튜브처럼 만들어가지고, 치약 튜브는 조금씩 빠지니까 약간 해가지고, 한 30배 이상도 나오게끔. 그 성분이 이 원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3개의 조각을 이어붙인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취미로 재봉하거든요. 13개 조각을 이어붙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13개 조각으로 이어붙이고 특허도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조각을 만든 이유가 봉자심에 원단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을 다 다르게 만든 거라요. 원단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럼? 사람의 인체에 맞춰서 결을 다 맞춘 거야?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편하구나. 부위에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늘어 다 맞춘 거구나. 그러니까 조각이네. 고맙습니다. 내가 재봉틀 해본 사람이라 이거 이해하거든요. 이거 몰랐거든요.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이 말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데, 아, 이 팬티 이름이 닉네임이 있어야 되겠다. 라시바는 정식 이름이고 바보 팬티. 그래서 아버지의 우직한 바보 정신이 들어가서 만든 팬티야. 얍삽한 마케팅 팬티가 아니고 이건 진짜 진심이 담긴 이 팬티 닉네임을 바보 팬티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보 팬티인데 입으면 입을수록 똑똑이 팬티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님, 이거 만들려고 고생 너무 했겠다. 실패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만 고생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피와 땀과 열정을 다 쏟아 부으셨군요. 그래서 바보라고 하시는구나. 찜질방에서 주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처음에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홍보 능력이라든지 판매 능력도 아예 없는 상태였거든요. 뭐 해야 된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 같으면. 남들 같으면 한 5년 하다가 말 걸 끝까지 해서 봐보고 해내니까. 팬티가 인류 최초의 의상이잖아요. 이 가리개로 시작했는데. 아, 최초의 의상이네. 발전이 거의 안 됐어요. 매일 입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비교하는데. 이거는 팬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전 세계 남자들이 라시반, 우리가 특허가 끝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만들 수 있을 거다. 다 바뀔 거다. 정말 왜 저도 무명 시절 겪어봤거든요. 무명 시절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맨날 벌어져요. 그래서 무명 시절 때는 자존심 따위 집에 두고 다녀야 되거든요. 가방에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마찬가지죠. 2009년도. 한번 접고 한번 하다가 한번 망하고 2009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완전 1인 기업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이 없으니까 돈은 없고 경남대학교 건묘 교수님 모르시는 분인데 찾아가지고 교수님 이런 일을 할 건데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흔쾌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디자인 패턴 들고 이제 원단 업체 찾아가가지고 이런 팬티를 할 겁니다. 외상으로 좀 유입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니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어요? 한 5천만 씩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진정성이 통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될 것 같았나 보다. 그러니까 일단 원단 줄 테니 팔아서 돈 달라. 그런 거예요, 외상으로? 다 갚았죠. 지금도 우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도 막 이렇게. 2009년 초반에는 뭐 알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또 저희 동네에 그때 야구단이 롯데 자이언츠가 지역 북부단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다 입히고 롯데 자이언츠 공식 원사되고 이제 그때부터 스포츠 마케팅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돈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다 일일이 쫓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발품을 받아야 돼. 여러분, 두 번째 원픽 키워드인데요. 백경수의 바보 정신 두 번째는 실패와 거절은 당연한 거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업하다 보면 고비고비가 있는데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맞아, 힘들 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동안 내가 너무 흘리 살았나? 좀 웃고 살자 해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혼자서 차 안에서 하하하하하 30분씩 웃고 다니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서는 어땠어요? 집에서는 표를 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요. 애들은 다 잘 컸어요? 잘 컸습니다. 아이비리그도 나오고 유펜 나왔습니다. 유펜.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아이비리그 유펜 나왔어요?
혹시 팬티와 관계 있나? 특히는 학생들이 학생들? 학생들이 오래 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막 거의 8시간, 10시간 앉아 공부하잖아. 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요. 예, 예, 예. 모르지. 팬티를 바꿔줘도 집중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땀이 안 차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아들 팬티 바꿔줄 생각은 못 해봤네요. 아니,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데 바꿔줘도 될까요? 네. 어차피 안 앉아있는 놈인데. 공부 못한 일이고. 네. 한 10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하는 게 산다고 해요. 특히 농부들은 추수해가지고 제일 좋은 논만 씨앗만 골라가지고 집에 잘 보관해가지고 내년 씨앗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또 이 팬티 입고 유펜 갔다니까 아이비를 갔다니까 되게 땡기네요. 이게 CJ 홈쇼핑에서 2014년부터 7년 동안 연속으로 남성 속옷 분야 판매 1위, 재구매 1위, 후기 1위, 다 1위를 하셨어요. 엄청나네요. 진정성이 통했다. 예. 이거 진짜 이 제품 자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라는 정면 승부를 하셨다고요? 예. 처음에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기능성이라는 예, 걸. 예, 예. 그렇지. 한 장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문하면? 예, 예.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본품은 반품하시고 왔다 갔다 뭐 택배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한 개 무료로 준 거는? 무료 준 거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지시고. 가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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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겠네 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 무료로 준 건 그냥 킵해.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반품하셔도 돼. 예. 아 여기는 자신 있나 보다 했겠네. 예, 예, 예. 뭐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판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1000만 원 아니고? 예. 1000억을 팔았다고요? 입이 딱 벌어지네. 팬티 팔아서 1000억?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박수. 야 정말 야 증권에서 다니다가 이 사업 시작해서 정말 아이디어와 열정과 소망 하나로 이걸 시작하셨어요. 꿈을 가지고. 우리 라시바는 사회공헌도 진심으로 잘한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소방관들. 맞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라시반도 열을 내려주니까. 그렇지 열을 내려주니까 소방관분들이 너무 필요하다. 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소방관님들 드렸어요? 많이 드리고 군인들. 군인들 예, 너무 좋겠다. 예, 아들이 군대 갈 때 보니까 시중에서 사가지고 있더라고요. 군대도 가는 아들한테도 이거 되게 필요하네. 예. 경기가 어려우니까. 예, 예. 요즘에 진짜 중소기업 사장님들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좀 힘내시라고 바보정신을 갖고 성공한 사장님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꼭 자기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네. 내가 할 일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려움들은 곧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지면 뭐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힘든 거지. 내 스스로 더 좀 더 극복이 나는 게 뭐 핵심입니다. 그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목적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지 돈만 벌려고 했으면 하다가 못했겠죠. 그렇지 않겠죠. 예. 못했겠죠. 네네. 앞으로는 대표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뭐 저희 이제 막 시작이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넘어가야죠. 예. 시작하면 꿈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예. 근데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팬티는 예. 누구나 입어보면 못 벗는다는 확신이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소감과 응원 댓글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이렇게 바보 정신을 우직하게 버텨온 우리 백 대표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듣는 동안 누가 떠올랐다, 누구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입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이래서 나는 꼭 필요하고 사주고 싶다고 소감을 쓰신 분들 중에 30분에게 백경수 대표님이 3종 세트 돈께 하거든요. 이거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마산사나이라서 화끈하십니다. 믿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서 입었을 거예요.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나 그 생전 처음 듣는데 행운이십니다.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김미경 TV 오셨으니까 예. 저를 만난 기간 우리도 라시반의 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알겠습니다.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잘 할인을 해서 예. 딱 반으로 잘라드리겠습니다. 절반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할인해 본 적 없어요? 대표님 인상이 안 좋아졌어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웃는데 웃는 게 아니요. 아니 뭔가 실수한 느낌. 약간 실수한 느낌. 제품 같은 거. 신제품이죠. 예. 신제품을 한 적 없잖아요. 예, 예, 예. 아, 근데 이거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거 영향 미치니까 2주 어때? 2주. 예, 2주 좋습니다. 예. 저기 우리 대표님 친구분이 한 분 오셨는데 예. 저분이 그러고 있어요. 야, 너 바보 아니야? 야, 너 그 50% 하면 어떻게 너 바보 아니야?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이 개발자야. 예. 12시간, 18시간 그러니까.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해.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 꼭 사줘야 돼. 꼭. 이런 기능성이 들어간 14개의 특허를 가진 정말 열정이 들어간 팬티는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주식해서 코인해서 빨리빨리 부자 되는 게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꿈을 가지고 10년 이상 20년 뭐 망한 것까지 하면 20년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일이 사람들 두드리고 찾아가서 10번 거절당하면 11번째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만든 정말 대표님의 소명이 담긴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대표님의 명품 인생도 들려주시고 라시반이라는 명품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백경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라시반 명작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라시반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50% 화이팅!